슈퍼맨 다시 뽑냐? 오늘의 DC 띵크 DCU 챕터 1의 첫 번째 작품 슈퍼맨 레거시의 캐스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재 들려오고 있는 이 영화의 캐스팅 루머, 이 작품과 관련된 모든 떡밥들을 싸그리 확인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다시 가보자. 가서!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지난 2월 발표된 DCEU의 공식 리부트, 다음 달 개봉 예정인 날샌돌이를 끝으로 이제 이 DCEU는 서비스 종료가 되는데, 이에 따라 지금껏 슈퍼맨 자리를 지켜오던 헨리 카빌의 하차, 아주 짧게나마 DC를 찍먹했던 블랙아담, 드웨인 존슨 또한 비슷한 시기에 하차 소식을 알립니다. 더라... 스쳐 지나갔냐? 그렇게 DC 유니버스의 첫 번째 슬레이트 계획이 공식 발표되었고, 여기서 스건이 형은 총 10개의 작품들을 공개합니다. 이 중에서 제임스 건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맡게 되는 첫 작품 슈퍼맨 레거시. 사실 스건이 형은 몇 년 전 슈퍼맨 영화의 감독 제안을 받은 바 있었지만 당시엔 이렇다 할 아이디어나 스토리, 그러니까 재밌는 영화를 만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슈퍼맨 영화 감독 자리를 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 시점 슈퍼맨의 유산에 관련된 스토리, 또 그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슈퍼맨 레거시의 감독을 맡기로 최종 결정합니다. 공개된 슈퍼맨 레거시의 시놉시스, 캔자스 스몰빌에 살고 있는 클라크 켄트, 크립토닌으로서의 유산, 그리고 인간적인 성장을 조화시키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는 친절한 태도가 구식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친절한 태도를 통해 미국시 진리와 정의를 구현한다 라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슈퍼맨 비긴즈의 스토리를 제임스 건만의 시가 연출과 스토리로서 새롭게 다뤄질 예정인데, 현재 미국 작가조합의 총파업으로 모든 작가진들이 펜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스건이 형은 파업 전 이미 이 영화의 초안을 모두 작성했고 심지어 각본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아, 이 형 일머리 좋아. 네, 영화의 스토리도 어느 정도 그려졌겠다. 이제 프리 프로덕션 단계, 또 이 영화의 본격적인 캐스팅이 시작됩니다. 먼저 할리우드 리포터가 단독 보도한 캐스팅 뉴스를 확인해보면, 슈퍼맨으로 거론되고 있는 첫 번째 배우는 데이비드 코렌스웨. 이 친구는 93년생의 미국 배우로 2011년 데뷔해 10년 이상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연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미 여러 작품에서 헨리 카빌의 닮은 꼴로 불리기도 했고요. 이 슈퍼맨과 어울리는 마스크, 야, 잘생겼다. 또 무려 193이라는 거구이기 때문에, 야, 헨리보다 8cm가 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슈퍼맨 캐스팅 후보 라인업에 오른 상황. 일단 오는 6월에 진행되는 스크린 테스트, 네, 우리가 종종 보던 요런 영상. Tom was up for Thor. He trained, he came in. And be the mommy mommy to our mommy kids. What do you think? Well, thief, I smell you. I can hear your breath. 특정 배우들이 그 배역에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보는 이 스크린 테스트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우리 형을 생각나게 하는 외모, 나이와 경력 등을 비롯한 스펙들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 배우가 차기 슈퍼맨이 된다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슈퍼맨으로 거론되고 있는 두 번째 배우, 97년생의 호주 배우 제이콥 엘러디. 이 배우는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의 단역으로 출연. You saying your mother was academically inclined. 이후 키싱부스 시리즈에서 남주 노아레. Come on, relax, Sally. It was just a kiss. 유포리아까지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인데, 함께 출연했던 우리의 MJ, 젠데이어와 살짝 만남을 이어간 적도 있었고, 지금도 셀럽이자 100만 유튜버인 올리비아 제이드와 이 달달한 연애를 이어나고 있는 상황. 제이콥 또한 마찬가지로 슈퍼맨 역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오디션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코렌스웨어는 대략 1cm, 194cm의 장신이기도 한데, 야, 아이 도토리 키재기 아니야? 그... 나 1cm만. 슈퍼맨으로 거론되고 있는 세 번째 배우, 우리에겐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89년생의 영국 배우, 우리 비스를 연기한 니콜라스 홀트인데. No. It didn't attack the cells. 참고로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는 매드맥스 당시부터 홀트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실제로 지난 더 배트맨의 캐스팅 당시 로버트 패틴슨과의 경쟁을 펼치기도 했고요. 배우 경력이나 연기적인 측면, 싱크에서도 나쁘지 않지만 그 89년생이면 조금 애매하지. 때문에 니콜라스 홀트는 슈퍼맨 역이 아닌 슈퍼맨 시리즈의 가장 유명한 빌런 렉스 루터에게 오디션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또 다른 소식통은 이게 슈퍼맨이라 알려졌고요. 이 슈퍼맨의 이미지만 봤을 땐 오히려 루터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 명의 배우를 제외한 나머지 배우는 앤드류 리처드슨, 또 톰 브리니티가 물망에 오른 상황인데, 일단 차기 슈퍼맨으로 거론되고 있는 다섯 명의 후보 중 가장 유력한 배우는 데이비드 코렌스웨시 아닐까 싶고, 다음 달인 6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스크린 테스트 이후 슈퍼맨
때문에 최종 후보들이 추려지지 않을 것이라 됩니다. 자, 슈퍼맨 레거시의 다음 캐스팅. 이 시리즈 속 슈퍼맨의 연인이자 아내로 등장하는 로이스 레인. 마찬가지로 로이스 레인의 캐스팅 라인업 또한 추려지는데, 첫 번째 후보는 배우 엠마 맥키. 엠마는 96년생의 영국 배우로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로 데뷔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엔 나일강의 죽음, 바비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몸값을 올리고 있는 배우. 두 번째 배우는 피비 디네버. 피비는 95년생의 영국 배우로 2009년 데뷔해 꾸준히 필모를 이어나가다가 2020년 브리저튼을 통해 얼굴을 알린 배우로, 이 작품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배우는 사마라 위빙. 사마라는 92년생의 호주 배우로 주로 B급 슬래셔 무비, 그러니까 사탄의 베이비시터, 레디 오나, 스크림 6와 같은 작품들에서 이렇게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주기도 하고, 친삼촌이 참고로 휴고 위빙, 첫 번째 후보인 엠마 맥키와 마찬가지로 이 마그루비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나는 좋아 이 누나. 네 번째 배우는 레이첼 브로스난. 레이첼은 90년생의 미국 배우로 하우스 오브 카드 속 레이첼 포스너로 얼굴을 알렸는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번 슈퍼맨 오디션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지만, 이 리부트 특성상 최대한 젊은 배우들을 캐스팅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로이스 역에 적당할까라는 물음표도 생기죠. 로이스 레인 캐스팅 루머엔 요 4명. 그야말로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이 오디션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 중 과연 어떤 배우가 캐스팅될지 궁금한 상황인데,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스건이 형. 스건이 형이 이 기사에 직접 등판해 상황을 알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저는 누가 오디션에 합격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배우의 일이며 그들이 먼저 공개하지 않는 한 제가 언급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글렌 하우턴과 제커리 리바이가 스타로드 역 최종 후보인 거랑 같죠. 현재 이 영화에 캐스팅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며 그는 슈퍼맨 세계의 고정 역할이 아닙니다 라고 밝힙니다. 말 그대로 아직까지 캐스팅이 확정된 배우는 단 한 명, 그것도 고정 역할이 아닌 조연이나 까메오 수준의 캐릭터인 것으로 보이죠. 그 설마 와이프냐? 보통 요런 기사에 스건이 형은 본인의 입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확하게 답을 해주는 편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을 아끼는 걸로 봐선 이 캐스팅 루머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라는 걸 예상해볼 수도 있겠고요.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스건이 형 성향상 요 배우는 가오갤 시리즈의 배우 혹은 피스메이커 속 배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욘두 역의 마이클 루커, 또 드렉스의 데이비드 바티스타 또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며칠 전 와이어드와 진행한 인터뷰에선 스건이 형은 지금 뭐하나요? 라는 질문에 1월에 촬영할 슈퍼맨 레거시를 작업 중이며 DC의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즈의 녹음 작업 진행, 작가들이 DC 세계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작업하는 걸 돕고 있다 라고 밝힙니다. 네, 그의 이번 작품 속엔 에이펙스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슈퍼맨과 대등한 수준의 파워를 갖고 있는 이 캐릭터의 배우 또한 섭외 중에 있으며, 얼마 전 크리스 프렉과의 인터뷰에선 이번 작품에 DC의 슈퍼 갱얼즈이 크립토가 등장할 것임을 직접 알리기도 합니다. 모쪼록 내년 1월부터 촬영에 들어간다고 하니 보통 캐스팅 발표를 진행하는 이벤트, 7월에 열리는 샌디에고 코미콜을 통해 새롭게 캐스팅된 슈퍼맨, 그의 배우들을 모두 확인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첫 작품 제임스 건 감독의 슈퍼맨 레거시는 2025년 7월 공개됩니다.